네, 앞서도 좀 언급을 했지만 카카오페이를 포함한 신규 상장주들 이야기 좀 궁금합니다. 네, 선정이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신규 상장 종목 정말 대여급들이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신규 상장 예정이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오늘 이제 청약이 들어갔던 디어유라는 네, 종목 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그 관심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따라서 올해는 아니겠습니다만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쪽들의 대여급들이 좀 나와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는 뭐 조금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제 차치한다라고 하면 디어유라든지 몇몇 종목들에 대해서는 중소형급 뭐 대여들이 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총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나타내고 있는 움직임들은 다소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신규 상장에 대해서는 뭐 앞서 제가 언급드렸다시피 이게 뭐 물량을 잡아먹는다 어쩐다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논쟁을 뒤로 한다 하더라도 신규 상장의 IPO에 참여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코멘트를 좀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관심을 쏠리게 만든 카카오페이 지금 흐름 어떤지 좀 잠깐 분석해 볼까요? 네, 네, 저는 생각보다 좀 세게 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따블의 상한가 부분까지 따상 부분까지 갔다가 지금 뭐 장중의 변동성이 좀 많이 확대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글쎄요, 뭐 일단은 장중에 23만 원까지 찍었다가 17만 원까지 그래서 네. 지금 다시 19만 원대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관점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카카오페이를 한두 주씩은 받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적게 받으면 한 주, 많이 받으면 두 주. 지금 뭐 180여 분이 받으셨기 때문에 정말 뭐 혹자들은 한 주 받으신 분들은 오늘 저녁에 이제 치킨 파티 하시는 거고 두 주 받으시는 분들은 소고기 드신다라는 네. 농담 아닌 농담이 있는데 네. 작정에 잘 20만 원대에서 빠졌다라면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은 매도 시점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한두 주니까 우리가 심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에이 뭐 한 주 두 주 갖고 있어봤자 뭐 하겠어. 차라리 아홉 주 여덟 주를 채워서 내가 열 주라든지 20주 30주를 갖고 있는 게 나을 거야. 미래 성장성이 있을 거야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앞서 언급드렸던 시총이 25조 가까이 그렇죠?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한 25조. 네. 카카오 같은 경우 시총이 50조. 세계만 해도 벌써 100조네요. 그러네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카카오뱅크도 처음에 초반에 인기를 끌긴 했었습니다만 지금 카카오뱅크 이번에 실적 나온 걸 보면 여러분들 잘 보시면 미래에 대한 꿈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적은 은행단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그렇죠. 것들.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카카오페이가 모든 것을 바꿀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나중 얘기고요. 지금 당장은 결제회사로서의 의미밖에 두별 수 없기 때문에 냉정한 판단, 적절한 변동성을 이용한 매도 같은 경우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신규 상장주들은 좀 흐름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게 맞죠. 네. 매도 타이밍 좀 더 유의하시라는 말씀과 함께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선호하신 종목은 다음 주 수요일 날 상장되는 디어유는 좀 관심 있게 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디어유가 뭐 하는 회사인지 뭐 이름도 좀 어떻게 보면 사투리 같기도 하고요. 디어유? 디어유 뭐 이런 이름 같은데 예. 하이브 자회사입니다. 하이브 자회사. 예, 하이브 네. 자회사인데 팬들 플랫폼인 거죠. 팬들을 네. 하는 플랫폼.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플랫폼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만 생각을 하셨었는데 이것은 이제 소위 말해서 BTS 팬분들이 그렇죠. 들어가서 네, 네. BTS와 직접 한 라인으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전용 라인이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또 그 지금 현재 팬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제 그 뭐라고 그럴까요? 유료 BTS. 구독자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예, 네, 뭐 네. 구독자들, 그러니까 그 BTS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가수라든지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을 네, 이제 네. 여기 플랫폼에 끌어들여서 그들과 이제 인플루언서, 스포츠맨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런 맞아요. 사람들을 이제 앞으로 향후에 많이 끌어들일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과 같이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비용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뭐 아침에 눈을 떴는데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문자 온다라든지. 네, 뭐 이렇게 된다면 네. 상당히 뭐 좋은 아이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접점으로 해서 다양한 모멘텀을 또 끌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진다면 디어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은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상장되지 않은 플랫폼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기관 수요, 뭐 일반 청약 다 이런 것들 다 반영이 돼서 흥행 몰이를 했습니다. 자, 디어유 좀 지켜보자고요. 자, 오늘 그 테마 이슈는 YG경제연구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